꽃다발 두 번째 아이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꽃 모양의 특징은 두 방울의 차이를 두어서 꽃의 잎 모양이 활짝 핀 느낌이나 약간 펼쳐진 느낌의 변화를 주는 꽃입니다. 예, 같은 방식으로 만든 꽃인데요. 여기서 약간의 좀더 변화를 준 것은 앞쪽에 두 방울을 만들어서 한 방울을 중간 방울은 꼬지목꼬기로서 꽃잎의 형태를 좀더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방울을 만드는데요. 한 방울은 작게, 한 방울은 크게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방울을 잠가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예, 잠글 때는 두 방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꼬임을 중심 포인트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꽃잎은 대략 5개에서 6개 사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꼬리 부분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꽃술로 이용하겠습니다. 꽃술의 방향은 원하는 꽃잎 방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앞쪽이나 뒤쪽 어느 쪽에 끼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바깥쪽 활짝 핀 모양의 꽃잎에 끼우겠습니다. 이 상태로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꽃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방울 두 개와 큰 방울 하나를 연속해서 만들어줍니다. 다시 큰 방울 하나와 작은 방울 두 개를 연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주입구와 마지막 꼬임을 잠가줍니다. 큰 방울 중심 꼬임 부분과 함께 잠가줍니다. 다시 작은 방울 두 개와 큰 방울 하나를 만들어 잠가줍니다. 지금까지 3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3개의 꽃잎을 더 만들어줍니다. 총 6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과정은 작은 방울 2개 중에 바깥쪽에 있는 방울 하나를 꼬지목꼬기 해줍니다. 지금 방법으로 나머지 5 꽃잎도 다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꽃잎을 만들고 남아있는 뒷부분에서 역시 꽃술 방울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크기의 꽃잎으로 12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꽃다발 아이템과 동일하게 띠는 지금처럼 준비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스트 메이트 핑크로 꽃대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꽃다발 아이템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꽃대 길이를 꽃을 연결해 가면서 길이 조절을 할 거라서 대략 뒤에서 한 5, 6cm를 남기고 불어주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총 12개를 준비합니다. 총 12개 준비한 꽃대를 띠 안으로 먼저 넣어줍니다. 총 12개의 꽃대를 넣어준 다음에 아래쪽에서 같은 길이로 맞춰줍니다. 꽃대에 꽃을 연결할 때 꽃의 위치를 먼저 체크하고 그 자리를 꼬아줍니다. 그 자리에 호접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꽃대를 잘라서 바람을 빼줍니다. 잘라낸 선으로 꽃잎에 걸어서 당겨줍니다. 예, 연결한 다음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지금 만드는 꽃다발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꽃의 위치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꽃의 위치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 연결해주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꽃대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꽃을 달아주면 됩니다. 12개의 꽃을 모두 달았고요. 마지막으로 꽃대 길이를 약간씩 조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